소정 로데오역 신사동에 있는 호쿠모쿠인데요. 호쿠모쿠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를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내부가 상당히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하와이 컨셉이니까 하와이에서 파는 맥주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술과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매장이 상당히 예쁘고요. 독특해요. 특히 이 벽장식이 굉장히 예쁜데요. 벽장식을 보니까 꼭 아프리카 같기도 한데 하와이에도 이런 식으로 벽을 파나봐요. 예뻐요. 자, 하와이 컨셉의 호쿠모쿠 아일랜드 라이프 그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디너 메뉴판이고요. 디너 메뉴판이 있는 거 보니까 런치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디너에 뭐 스프나 드레싱 한 뭐 샐러드, 샌드위치, 그릴드, 슈림프, 포케. 포케 하와이 음식이죠. 포케에는 견과류가 들어있다라고 적어놨고요. 피자 가능해요. 그리고 음료수, 에이드나 탄산수, 콜라, 아메리카노 가능하네요. 라떼 가능하고요. 맥주도 드래프트하고 바틀 비어 있어요. 시그니처가 수제 오렌지 소스에다가 그릴드 치킨. 요거는 서양에서 많이 먹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렌지 소스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푸드, 파피오트와 버터빵, 수비드 돈마호크, 야첸, 감자튀김, 그리고 스페셜 플레이트에 모치코 치킨 플레이트. 요거는 하와이식 치킨 튀김이라고 해요. 슈림프 박스 플레이트. 하와이니까 새우가 엄청나게 또 사이즈가 크겠죠. 그리고 수비드 폭립 플레이트가 있고요. 파스타도 스파이시 크랩 로제, 트러플 치킨과 메콘 크림 파스타, 피칸테 슈림프 오일 파스타가 있고요. 뒤에 보면 와인 리스트가 있는데요. 레드, 화이트,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호쿠모쿠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안 푸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스페셜 플레이트 중에서 제가 주문한 수비드 폭립 플레이트예요. 이게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밥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수비드에서 그릴링한 폭립인데요.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고요. 비주얼도 아주 훌륭한데요. 밑에 깔린 게 야채 같은데 물어봐야겠어요. 양상추인가? 수비드 폭립 플레이트인데요. 네, 예. 저희가 폭립을 맨 처음에 폭립을 수비드를 한 거를 이제 팬에서 한번 디어요. 아. 그 디을 때 그 남은 양념에 네. 야채를 볶아서 밑에 깔아주는 거거든요. 아, 야채를 볶은 거예요? 네, 야채를 볶은 거예요. 그렇구나. 뭐 어떤 야채인가요? 저희는 양파랑 양배추, 꺼리고추 들어가 있어요. 양상? 양배추. 양배추예요? 네, 양배추, 양파, 꺼리고추가 들어가 있고요. 오, 맛있겠어요. 아주 양상이라고 튀긴 반죽이 있거든요. 튀김 뭐라고요? 튀김 반죽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완탕이라고 옆에 보시면은. 이거요? 네, 그게 이름 뭐라고요? 완탕이라고 저희가. 아, 완탕. 네, 저희가 만두피. 네, 그걸로 튀긴 거거든요. 아. 네. 오, 독특한 식감이겠어요? 네. 네. 그리고 위에 올린 이 소스, 밥이 올린 소스는 뭔가요? 같은 소스인가요? 양념 데리야끼 소스라고. 저희 다른 그 간장 소스랑 후리가케 그리고 파슬리 플레이팅으로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클도 수제 피클이고요. 포가든 맥주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자,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짭짤해 보이는데 하와이 음식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와이는 바닷가잖아요. 더운. 잘은 모르겠지만 하와이 여행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비주얼은 좀 짭짤해 보이는데 어떨지 먹어봐야겠어요. 밥도 맛있어 보이죠? 자, 수제 맥주 중에서 호가드는 에일이에요. 에일 맥주는 쌉싸름하죠. 저는 호가드는 좋아하는데요. 맛있겠어요? 호쿠모쿠의 그릴드 슈림프 포켓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어떤 게 들어갔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크루통에다가? 네, 크루통에 바로 도마토, 그리고 저기 양파, 고추소스.
네, 이건 어니언 플레이크, 그리고 계란, 그리고 네. 치커리가 들어가 있고요. 어, 레몬에다가 스팀풀 포크니까 네. 새우 가운데 새우가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건 그릴한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된다, 그죠? 네, 그리고 새우 밑에 보시면은 저희 스리랭카 마요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포크 소스거든요. 아, 하와이 대표 음식 중에 하나죠? 네, 하와이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저희 입맛에 맞게 그릴해서 만들어요. 네, 아주 맛있어 보여요. 자, 수비드 해서 다시 구워낸 수비드 폭립인데요. 그냥 등갈비예요. 근데 보면 수비드를 하면은 질긴 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양념이 상당히 맛있어요. 같이 이 소스에다가 볶아냈다는 야채들이 상당히 맛있고요. 그리고 완탕면도 튀겨서 같이 넣어서 상당히 뭐랄까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소스가 굉장히 맛있고 고기도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주문한 모치코 치킨 플레이트가 나왔는데 하와이식 치킨 튀김이라고 해요. 보면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맛있어 보이는데 아, 네. 이게 하와이안 대표 네, 저희, 치킨 네, 저희 네, 네. 닭튀김이고요. 네. 그리고 소스가 좀 독특해 보여요. 소스는 저희 한국인의 입맛 맞게 저희가 고추기름 베이스로 만든 포키 소스거든요. 포키. 네. 아. 상큼하면서 좀 달콤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치킨과 같이 먹으면 잘 어울리거든요. 어, 이거는 무슨 치킨가스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아, 남반치킨. 일본의 남반치킨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비슷한 느낌이죠. 아. 냄새가 굉장히 맛있는데, 이렇게 주문한 요리 3종이 나와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저는 모치코 치킨은 처음 먹어보는데요. 하와이식 튀김 치킨이니까요. 이 소스를 별도로 내줘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니까요.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고요. 이게 비주얼로 봤을 때는 꼭 그 일본의 남반 치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치킨은 튀기면은 상당히 맛있으니까 밥하고 같이 먹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소스가 또 저는 처음 보는 소스라서 좀 기대가 돼요. 고추기름으로 만들었다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하와이 여행 가보신 분들은 여기 호쿠모코 오시면은 굉장히 좀 그리운 맛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치킨 같은 경우 모치코 모치코 같은 경우에도 양념이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등갈비 수비드 폭립 같은 경우에도 양념이 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짭짤한 그런 느낌? 그래서 밥하고 같이 먹거나 아니면 술하고 한 잔 이렇게 먹기에는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킨을 이렇게 펴서 바로 갓 튀겨서 내주니까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모치코 소스에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모치코 치킨은 어떤 맛이냐면은 하와이 가서 막 수영하고 서핑하고 배고플 때 먹으면 완전 꿀맛 있잖아요. 엄청 짭짤하면서도 소스도 매력있고 이 식감도 굉장히 좀 좋아요. 이 다리살만을 가지고 튀겨낸 것 같은데 식감이 약간 뭐랄까 크런치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맛있네요. 이 아까 전에 고추기름으로 만들었다는 저 샐러드도 맛있어요. 이거는 배추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호쿠모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하와이안 푸드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양도 괜찮고요. 맛있어요. 자, 모치코 치킨 거의 다 먹어가는데요. 소스도 상당히 좀 각별해요. 아주 맛있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그런 소스 맛이 나고 있고요. 훈제한 향이 어디선가 나고 있는데 이게 폭립에서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근데 향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양도 넉넉하고 맛있으니까 하와이안 요리를 맛보기에는 좀 좋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매장 전체의 분위기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여유로워서 휴양지 느낌이 나고 있어요. 좋은 곳이네요. 자, 모치코 치킨 플레이트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하와이식 치킨 튀김이니까
다른 곳에서 먹어보기 힘드니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비드한 폭립 이제 먹으려고요. 본격적으로 이게 훈제향이 여기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까 한 점 먹어봤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고 양념도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맛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비드한 폭립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곁들여낸 이 야채 볶음 있잖아요, 이거랑은 정말 거의 뭐 환상의 궁합이고요. 약간의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 그런 맛이 느껴지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릴링 또는 훈제한 그런 향 같은 게 나서요, 상당히 입맛을 돋구고 있어요. 이거는 맥주랑 마시면 너무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조합이고요. 참 맛있네요. 호가든 맥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좋아하지 않나요? 워낙에 또 인기도 많고요, 여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 생맥주도 마셔보니까 그 머신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깔끔한 맛이 나고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맛있어요. 자, 하와이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포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고요. 다 섞어서 먹으면 돼요. 이 집은 상당히 맛있고요. 크루통 튀긴 것도 굉장히 바삭해 보이네요. 여기에다가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레몬즙을 짜서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맛있겠죠?